박채윤 씨가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김영재 씨가 찾아온 게 아닙니다. 중동 순방을 다녀와서 좋은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다. 아니 그렇다면 그 박채윤의 그 말을 그냥 믿으셨습니까? 저도 중동에 순방을 다녀왔었고요. 다녀온 경험이 있었고 중동에 그 박채윤 씨는 중동에서 알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의 순방의 성과가 좋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와이제이콥 메디칼 교수님이 사전에 몰랐던 업체였다고 말씀하셨고 네. 박채윤이라는 사람도 몰랐습니다. 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난 중동 순방에 대통령 순방에서 좋은 성과를 냈으니 이걸 대통령 주치인 서찬덕 원장이 돼서 서울대병원에 들여놔 주십시오 라고 한 걸 제가 아는 평소에 서창석 원장님이라면 네. 그냥 알겠습니다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요. 그래서 네. 검토하고 알아보고 하시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좀 이제 그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실 자체가 성형외과 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 제가 성형외과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러고 끝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네. 맞습니다. 왔는데 그걸 성형외과 주임 교수님한테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자초지정 이거는 그 사람이 갖고 논문과 물론 세브란스에서 네. 막 갖고 인상적 논문이겠죠. 네.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 설명하기에는 통상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도 통상적으로 그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을 그렇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좀 너그럽게 잘하고 있습니다.